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6볼트 고방전으로 해가지고 한판 찍어서 동영상을 업로딩 했는데 48볼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8볼트용 듀얼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S 잘은 모르겠지만 BMS 뭐 48볼트 이래 가지고 48볼트용 BMS 이거 써 가지고 싱글로 만들 때는 이거 써도 됩니다. 근데 듀얼로 만들 때는 약간 뭐라 그러나 BMS가 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국산 BMS고요. 이게 국내산 BMS입니다. 이 국내산 BMS인데 이게 메이크가 미썸 겁니다, 미썸 거. 요거 한 2만 원 돈이면, 이거는 지금 국내산 소량으로 공급되고, 뭐, 해서, 이 BMS 자체가 이제 인입이 한개 들어가면 토출이 두 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듀얼을 컨트롤 할수 있고, 35A, 35A 해가지고, 70A까지도 커버 되고 하는 BMS입니다. 이 미썸.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48볼트 BMS 치면 이쪽 사장님께서 이쪽 사장님께서 이걸 팔아요. 근데 이게 국내 단위에 이게 좀 전문적인 거고 이게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기 다른 그 뭐라 그러나 전기 쪽 취급하는 카페 가서도 비교 상담도 좀 해보고 했는데 싱글로 갔을 때는 뭐 국내산이나 중국 거 이런 거 쓰셔도 될것 같고요. 듀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회로판이 이제 전문적으로 나오는 데서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은 좀 만들어도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전의 의식 마인드가 한국 사람보다 약간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 BMS 요거를 하나 받아왔어요. 요거는 지금 가격대가 6에서 7만 원대 합니다. 6에서 7만 원대 하고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넣어서 이제 두 개로 뽑아서 각각 모터를 제어해주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듀얼이 가다가 막 고바이 타다가 막 트립되고 이런 경우 있었죠. 그런 경우도 막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래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고, 일단 뭐 제가 안에 회로도 안에 뭐 나노로 해서 나노 입자로 변신해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저 회로 기판도 전기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듀얼은 이런 거 써줘야죠. 이런 거 써줘야죠. 뭐 이거 하나 갖고 Y자로 붕괴해서 쓰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하기도 약하고. 그러나 싱글일 때 이런 거 하나 쓰셔도 문제 없다. 그리고 중국산 듀얼은 이 회로판을 BMS 회로판을 못 봤는데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중국산 BMS가 요즘 그렇게 허접하게 나오진 않아요. 완전 막 쓰레기처럼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건 일부 소수고 좀 전기 좀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중국 거 BMS 구하면 상당히 괜찮 메리트도 있고 괜찮긴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저는 일단 안전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이 멋진 BMS로 이제 한번 듀얼 구성해 볼 거고요. 너무 띄었나?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저는 국산 듀얼 전용 BMS 씁니다. 그리고 쓰고 어제 18650, 자, LG 18650 보시면 초점이 안 잡히네. 초점을 좀 잡을게요. 오늘따라 초점이 되게 안 잡히네요. 18650 LG HG2 18650 해서 고방전 20A짜리 8C 정도 나오죠? 뭐 8C 중요하네요. 20A짜리 고방전 80짜리입니다. 그리고 3000mAh짜리고요. 3000mAh짜리고 이게 지금 요새 LG에서 요렇게 옆에다 측면에 이거 뭐
퀘이션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아서 그 혹시나 이거 잘못 다루다가 개인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한 부분들은 조심하라 막 그런 부분이겠죠. 제가 영어가 좀 딸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작년이나 이게 원체 활성화되면서 배터리 만드는 게 활성화되면서 LG나 삼성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주의 문구를 까칠까칠하네요, 이 표면이. 주의 문구를 이제 박아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내놓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게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 하고 이거를 제가 보통 배터리를 보시면 이렇게 제조 일자가 적혀 있어요, 측면에. 2016년 10월 14일. 지금이 3월달 한 5개월 지났네요. 5개월 지나도 이제 뭐 하지만 이제 찍어내주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또 하지는 못하는데 너무 재고로 오래 박혀 있던 것들은 안 좋죠. 그리고 이건 국산 정품이기 때문에 신뢰가 아주 갑니다. 왜냐하면 전기 취급하시는 분 국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이 테이핑을 그냥 이 테이프만 사서 테이프만 둘러버립니다. LG 테이프로. 프린팅이 해가지고, 그리고 수축튜브로 말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수축튜브예요. 그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갔다가, 다시 리턴돼가지고 들어온다. 아, 그랬을 때는, 왜 얘가 얼만큼 돌아다니다가, 박혀있다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데, 중국에 뭐 공장이 있어서, 뭐 바로바로 찍어 들어오는 뭐, 게 있다면 좋겠지만, 아, 그렇게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다고는 들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국내에서, 찍었는 거, 바로, 찍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뭐, 210i, 2ae 있죠? 요 a 숫자 적힌 게 있습니다. 이 측면에 그거를 보면 제조 일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요 마크 기호에 따라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 것까지 다알 수가 있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많이 공개는 안 됐는데 하여튼 제조 일자 날일까지는 이 A 코드하고 요런 부분들로 AE 코드로 알수 있답니다. E 코드 같으면 ABCDE 2010년이 A로 알고 있습니다. ABCDE 2016 아 2016, 하여튼, 그거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 제조일자 보는 방법하고. 그래서 이게, 방전류를 찍어보면, 방전기 가지고 와서 방전기를 찍어보면, 대박 이게 가라품인지 진품인지 이제 나온답니다. 이제 방전기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타오바오 같은 데 방전기도 팔고 이러기 때문에, 받아와서 하나를 빼서 찍어보면, 가품인지 진품인지 바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전기 좀 아시는 분한테 갖고 가서 찍어보면 대반 답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91알인데요. 가격은 얼마에 업어왔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18650 보시면 18650 INR 고방전 HG2입니다. 91개 얻어왔고요. 그래서 13세 48볼트 만드니까 열쇠 묶음으로 해가지고 7개씩 요거 알갱이 7개씩 열쇠 묶음을 만들 겁니다. 이제 셀 홀더부터 제가 요거 절연링 말씀드렸죠. 요거 벗겨서 절연링 요거 플러스극에다가 하나씩 다 이제 씌워놨습니다. 씌워놓은 거고 요 작업 꼭 하셔야 되고요. 요 동영상 보시기 전에 36볼트 지금 동영상 하는 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밑판을 깎으신 다음에 48볼트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48볼트 듀얼 전동 킥보드 셀홀더 작업하고 이런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